아침에 말씀을 전하실 유호 교수님 플러 선교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유호 교수님은 GMS 파송 필리핀 주재 선교사로 1981년에서 1996년까지 사역하시고 현재는 원로 선교사로 계십니다. 아시아 선교협의회 AMA, 선교학회 ASM 회장 및현 명예회장으로도 계십니다. 동서 선교연구개발원 국제회장, 플러 신학교 선교대학원 원로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선교 동지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2장 40 9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듣고 순종하라, 이제 청종하라, 한문으로는 들을 청,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할 종, 이제 듣고 순종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세계 복음화 사역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이 모든 짐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참더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별히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너무 놀라서 서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어떤 성경보다도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알고 그리고 행동을 취하시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고 또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지상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또 자기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저 유대 지방의 성과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제한적으로 할수 없지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길러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열두 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에 사역자들로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열두를 택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음을 봅니다. 창세기 처음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웠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웠던 세상, 태초의 창조가 어떠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존하도록 관리하도록 사람들을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그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에 끌려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는가를 3장이 보여줍니다. 4장부터 11장은 범죄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심리적 단절이 일어났고 어떻게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 사회적 단절이 일어났고 어떻게 사람이 자연과 원수가 되고 자연은 자연과 또 원수가 되는 이런 온갖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추하게 된 일이 벌어졌는가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패배자로 남아계실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멸하고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탄과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영광스러웠던 세계를 추하고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한 이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에 3장 9절 10절에 조금 전에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안수받은 목사나 파송받은 선교사는 주의 종들이고 평신도들은 주의 종들을 섬기는 종들이나 그저 종들을 돕는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악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요즘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제사장이고 그저 일반 평신도들은 그저 섬김받는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바는 목사나 평신도나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해외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나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모든 평신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한국교회는 목사와 평신도, 선교사와 일반인들에 대한 너무 그 구별을 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미니스트리 요즘 말로 목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하랬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누가 하냐면 평신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선교지에 나와 있는 평신도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이 너무 목사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좀 대우를 못 받고 하니까 이분들이 안식년 되면 MD부 공부하고 목사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아니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더불어 함께 하는 건데 우리는 정말 평신도건 목사건 모두 남자건 여자건 존귀한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로 함께 군사되고 함께 일꾼된 자로 존중히 여기면서 해야 할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불러서 일하시되 목사와 선교사만 불러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이 파송받은 선교사 아니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파송받은 선교사 아니었잖아요. 목사도 아니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나아만 집에 나아만 가족을 구원에 이르기도록 영향을 끼친 이스라엘 여자아이도 나오미 루드에게 영향을 준 나오미도 모두 평신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일하게 할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입니다. 수는 많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의 34%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할리우드, 영화계, 심지어 법률계까지 유대인들이 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게 복을 주어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I will bless you.
그 다음에 사명자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I'll make your name great. 우리가 애굽의 왕들과 영국의 왕들과 미국의 대통령들과 한국의 왕들 다 몰라요. 우리가 한국의 왕들 다 압니까? 뭐 이시조선만 하더라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종 인명선 광인이 효연 숙경령 정순원철 고순 이 왕들 있지만 우리가 머리 대가리만 알지 몰라요 잘. 어? 역사 뭐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하던 몇 사람에 대해서 약간 알지 전혀 몰라요.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사라, 에스더, 모세, 요셉, 다니엘, 바울, 뭐 요한 사람들 자녀나 하면 다 사명자들 이름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준 그 사명자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지어요.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건 사명자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모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이 아시아 선교협의회 또 회장하면서 또 아시아 선교학교 회장 플러시나 교수하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러시아도 가고 저 요르단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또 중남미도 가고 세계 각국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전도자들과 현지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선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얼마나 그들이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는 말씀을 실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들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불러서 그저 아무 은혜도 안 베푸시고 힘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하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자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는 자원 이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켜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일을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에게 사울이 기념비 세운 것처럼 더 교만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들 하면 하나님은 모든 부족한 것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8절 보면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셨으니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셨겠습니까? 우리가 MD부 저 3년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으면 또 선교에서 파송되면 뭐든지 우리의 실력과 경험과 지식 가지고 우리 자원 가지고 일할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잘 시켰지만 그들의 이 훈련만 가지고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사람도 택하시고 성령이 선교지도 결정하시고 성령이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따르는 표적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역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과 하는 동역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자원이나 다른 걱정 하나도 할 것 없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위대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위대한 일을 경영하느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4절입니까? 거기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눈이 높지도 않고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로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게 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나이다.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분유하십니까? 선교비 모금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 일이라면 하나님 모든 필요 채워주실 거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저질러놓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 사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승전비를 세우기 위하여 무슨 프로젝트도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왜 나를 보내신 교회가 이 일에 협조하지 않는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냐.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하여 불렀어요. 예수님은 3년밖에 일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온 세계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복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지상사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이스라엘의 총과 도시와 성과 촌에 돌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들고가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열두 제자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땅 위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이제 또 아들을 영화롭게 없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It is finished.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했습니다. 바울도 가장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데가 3년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는 3주밖에 안 머물렀어요. 역동적인 선교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오래 큰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소곳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 5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 비전대로 간 게 아니고 자기의 꿈대로 소원대로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혼자 간 게 아니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려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내 속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속도대로 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혼자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일한 게 아니라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사례도 데리고 갔습니다. 하란에서 본 모든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다 데리고 가서 함께 일했어요. 우리가 혼자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뭐 경건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 삶을 살게끔 해야 되고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나 혼자 경건하게 살고 순종하려 하지 말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충성했는가. 여기 보면 나이 75세 했는데 핑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내가 나이 75세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40에 애굽의 말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안 이루고 능으로도 안 이루고 주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이 80이 돼가지고 모세가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필리핀 말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수 있으면 열심히 배워가지고 익숙하십시오. 그러나 필리핀 말 잘한다고 해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늘일 능력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말 잘해야죠. 모세는 애굽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통역이 필요했어요. 아론이 통역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위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필리핀에 오신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어 필리핀 말잘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노력하십시오만 잘 못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소곳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다 강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비노고는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아만 집에 영향을 준 여자아이도 전쟁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오미도 남편 잃고 모든 사업 다 망하고 두 아들을 죽고, 그러지만 그 약한 그를 사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성경이 많지 않아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작심이 3일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을 모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럼 어떻게 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겠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이 됐고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을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이제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연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그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었는가?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청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된 사람 되기 위하여.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위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는 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장막을 가지고 치고 거기서 잠자고 생활하고 하는데 방해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가듯이 새벽기도를 가듯이 모세는 회막을 쳐놓고 하나님과 거기에서 대화하며 교제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모임 마치고 그런 대화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명령하시는데 요즘 우리는 아리까리하게 판단하고 아리까리하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꿈으로 말하고 무슨 뭐 비전으로 환상으로 말했지만 나는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에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거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겠다. 종에게는 다 모든 걸 말하지 않는다.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말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벗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엎으실 때 내 벗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순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사역 때문에 돌아오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중보기도를 했단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새벽기도의 중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5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들은 바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면 내가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영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치는 결심했더라.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전하는 사람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대로 계수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늘 지시를 받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선교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주를 받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인주받고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고 하면 항상 나를 높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한 것처럼. 마가복 1장 35절에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행했듯이, 그래서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충성스러운 인물로 히브리서 기자가 찍었듯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온 성과 촌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들고 약한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본능을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한게 아니라 놀라운 처럼 이 말씀 듣고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자의로, 내가 내 뜻대로 한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것을 항상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었지만,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NIV를 보니까 그랬더라고. I did not speak on my own accord.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았다. My father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할 것까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대화할 때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오해를 일으키고 관계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My father who sent me commanded me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말할 것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느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는가? 내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것, 아니면 내가 옛날에 적어놨던 설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회중을 위하여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이끌어야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그러셨더라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 하겠는데, 그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도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면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저 소견이 옳은 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한게 아니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게 하고 하려면 보고 들은 말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하느냐?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도 바울이 바울에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걸 전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보고 들은 바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내 줄 것에 대하여 종과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들, 과거에 말씀하여 보여주신 것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보여주실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선교 동지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비전을 따라, 내 계획에 따라 할 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 항상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께 늘 묻고 주인의 뜻을 따라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곁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의 사랑하는 필리핀 선교 동지들과 새벽 기도회를 갖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여호와께 청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소견이 옳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했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하며 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도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전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겸손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참 필리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